속담 1번 문제 주세요. 아, 무서워. 퀴즈 탐험 귀신의 세계. 아, 이분 또 오셨나 보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멋있다. 다음 귀신이 들어간 속담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귀신도 제 말하면 온다. 2번 귀신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3번 낱말은 처녀 귀신이 듣고 반말은 저승사자가 듣는다. 5번 귀신 펴려다 호랑이 만난다. 6번 누가 눌러? 뭐 눌렀어요? 누가 눌렀어? 아, 내가 눌렀는데 지금 소리가 왜 이래? 깜짝이야. 우리 다 얘기한 거예요? 부자 소리야? 아, 거기 뭐야? 저기 6번입니다. 정답. 네? 5번까지 아닌 것 같다고 6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틀렸습니다. 뭐야? 아, 아, 깜짝이야. 이어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속상. 6번 모난 귀신이 정 맞는다. 아,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2번. 아니 이게 좀... 1번 귀신도 제 말하면 온다. 틀렸습니다. 귀신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 아니야. 나 안 들렸는데? 원숭이야. 진짜? 뭐야? 정답입니다. 우와! 뭐? 인형 드리겠습니다. 아, 늑대 피하다! 대박! 우와! 늑대 피하다 아니야 원래? 우와! 말을 안 해드렸나요? 인형 밑에서 등장합니다. 뭐야? 아, 밑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아우 씨. 어떻게 나한테? 어머. 아, 깜짝이야. 아, 내가 딴 상품이구나. 한 팀인 거예요? 아, 맞다. 깜짝이야. 너무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아, 이 잔상이 오래 간다니까. 이 잔상이 집에 갈 때. 자, 다음 그러면은 하하가 다음 문제를 선택을. 근데 여기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서워. 그러면 저기 하하랑 아니, 이런 거 안 한대. 식은땀 너무 나네, 지금. 욕할 뻔했어. 자, 그럼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